성격 굉장히 좋아요. 그냥 다 좋아, 성격. 그냥 웃고, 그냥, 예, 다 좋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점사 같은 거 보실 때, 생, 무슨 띠도 많이 보시는데, 네네. 매월 생인가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띠 이야기를 많이 나왔으니까, 네. 저희가 월별로 좀 특이한 점이 있는 사람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월별로 보는 성향은요, 1월생.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1월생은. 강하고, 대신 고집도 세요. 고집 세고, 남의 얘기를 전혀 안 들어요. 남의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욕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 공간에 누가 침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집 안에 가만 못 있고, 밖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1월생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월생을 보면 도화살이 있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상당히 예민하고,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리고 끈기가 부족한 것 같고, 싫증을 빨리 내고, 한 가지, 그러니까 오래 못해요. 한 가지 오래 못하는 것 같고, 눈치도 굉장히 빨라요. 기분에 맞춰서, 그러니까 낭비가 심해요. 내 기분에 맞춰서 낭비가, 씀씀이가 심하고, 그리고 나가는 금전이 많아. 그래서 나가는 금전이 많아요. 그리고 좀 치장하는 걸 좋아해. 그런 것 같아, 2월생은요. 3월생은,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보수적이에요. 정직하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내가 딱 노력하는 만큼 버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작은 돈을 불려서 막 모으는 타입. 요만큼을 모아서 막 적금을 들어서 이렇게 모으는 타입. 그런 타입이 많다, 3월달은. 그리고 4월달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예민한 대신 부지런해요. 그리고 재물복은 말년에 좋아요. 말년에 좋고, 투자를 하기에는 부동산 투자가 좋다.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5월달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면서 직설적인 거.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4월생보다 더 급해요. 더 급하고, 그리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욱하는 성질이 있고, 욱하는 성질이 있지만 뒤끝은 없어. 5월생들이. 그리고 의리가 있어요, 5월생은. 6월생은 생각이 많아, 혼자. 그리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성격은 밝은데 그냥 생각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한 것뿐이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정 기복이 심하더라고. 그리고 사업보단 안정적인 직장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7월생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성실하고 굉장히 노력파예요. 그리고 투잡하는 사람들이 많아, 7월생들은. 하나로,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로, 그러니까 투자, 막 쓰리잡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7월생은. 그리고 8월생, 성격 굉장히 좋아요. 그냥 다 좋아, 성격. 그냥 웃고, 그냥, 예, 다 좋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뭐든지. 근데 화나면, 무지하게 화를 많이, 뒤도 안 봐요, 8월생은. 그리고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싹싹해요, 굉장히.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 탈이 많아. 배신을 많이 당해, 8월생은. 근데 재물복이 있는데, 횡재수로 재물복이 많아요. 그냥 뚝하니 떨어지는 횡재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8월생은 재물복이 많다. 그리고 9월생,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해. 어떻게 보면 A형 같은 성격. 소극적이고 꼼꼼한 거. 그리고 잔소리 하는 거 싫어해. 그리고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자존심은 굉장히 세. 근데 이 9월생들이 말년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다. 부자들이 많고, 10월생, 욕심 많고, 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막 끝장나죠. 승부욕 강하고, 성실하고, 노력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애. 가족애가 굉장히 심해. 내 거라는 거.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런 게 10월생들이 많고, 11월생들은 막 신경질적이야. 그리고 화도 잘 내.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반면에,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반면에 온화하고 막 침착한 성격도 있어요. 11월생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도움받는 걸 싫어해요. 자립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11월생이. 그리고 12월생은
굉장히 까다로워. 예. 굉장히 예민하고, 아까 예민한 성격이 있었죠. 8살. 12월생이 더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신가물들이 많아. 신가물들이 많고,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막 12월생은. 그리고 재물복도 많아. 12월생은. 그리고, 여자는 여장부감이 많고, 남자는 섬세하고, 막 꼼꼼하고, 여성 스타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12월생은.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